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나와 남 못 갈라요. 존재한다는 것만 있어요. 그 자리가 깊이 들어간, 깊이 만난 참나.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몰라 하면 얕게 만난 참나. 근데 그 참나가 그 참나예요.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셔야 돼요. 깊이도 들어가고, 얕게도 만나보고. 밥 먹는 중에 그 알아차리는 나.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. 밥을 먹어도 존재가 있죠. 지금 제 얘기 들어도 여러분 존재하시죠. 그게요, 결국 참나예요. 근데 지금은 구름 속에서 만난, 구름 밑에서 우리가 바라본 태양은 뭔가 더 희미한 것 같죠. 구름 걷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. 구름 사이로 살짝 비친 태양이나 다 걷어낸 태양이나 그놈이 그놈이란 거알 때까지는 다 걷어내는 건 멸진정 사선정. 구름 속에서 보는, 구름 끼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 틈으로 보는 거는 일상의 찰나찰나 삼매들. 그냥 일상의 순간들이 속에서도 우리가 참나를 만나는 그 느낌이나 참나 자체만 다 구름 걷고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알 때까지 여러분이 명상을 하셔야 돼.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참나는 사실 바로 만나는데 왜 옛날 선사들이 그러면은 뭐 오매이려로 자나깨나 계속해라 그때 깨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느냐?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통으로 이해되는 데까지는요 수많은 체험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곧장 만나요, 사실은 만나는 거예요. 다만 그게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게 선명하게 의심 없이 이해된 데까지는 여러분 카르마 정도에 따라 시간이 걸려요. 거기서 도노 돈수 점수가 갈립니다. 원래 도노 돈수 점수는 뭐 12지까지 가는 그 과정을 말한 게 아니고 참나 보고 바로 참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참나 자리에 들어앉으면 도노 돈수고요. 도노 점수는 참나를 봤는데 바로 못 들어앉고 또 놓치고 또 잡았다 또 놓치고 하다가 어느 날더 이상 참나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고 내가 그냥 참나구나 하는 걸 자나깨나 내가 원래 늘 참나였구나 평상심이 그대로 도였구나 하는 거알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. 요거를 바로 참나 한번 체험하고 바로 얻은 분이 도노 돈수자. 참나를 수없이 만난 뒤에 요 확신을 얻는 사람이 도노 점수자.